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리뷰정 리나미 왔습니다. 오늘은 원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드센스 광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 광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고요.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틸스토리 블로그에 애드센스가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는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광고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여기 어딘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영상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돈이 안 되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뭐 내가 파워블로그였는데 블로그가 돈이 안 되더라,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하게 블로그 하지 말아라 라는 거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조금 반론을 하고자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올렸었는데요. 아무튼 그분들이 자신은 파워블로그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파워블로그 제도가 사라진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2016년? 7년? 그때부터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와서 자기를 파워블로그라고 소개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입으로 파워블로그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일 방문자 수가 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수익을 보면 하루 평균 뭐 한 몇천원? 한 달에 뭐 간신히 10만원? 될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였다면 금액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건 제가 하루 7,000명 들어왔을 때 수익이에요. 358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만약 만명이었으면 조금 더 늘었겠죠? 그리고 꼭 제 수익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애드센스 RPM, 그러니까 1,000명당, 방문자 1,000명당 수익이 보통 한 10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RPM이 뭐 조금 안 나와서 8에서 10달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만 명이면 한 80에서 100달러 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애드센스랑 애드포스트랑 수익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광고가 바뀐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드디어 이번에 정말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의 기존 광고와 지금의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공간 밑에, 댓글 밑에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라고 돼 있어가지고 광고가 나왔어요. 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이 위치가 고정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맨 밑에까지 글을 보지 않으면 광고를 볼 수도 없었고 이렇게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겠죠. 반면에 애드센스는 이렇게 메뉴에도 달 수가 있고 사이드바에도 달 수가 있고 본문에도 넣고 싶은 만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단가는 둘째 치고 광고 개수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수익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랬던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2019년 3월 27일부터 드디어 블로그 본문 영역에 광고를 달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여기 태그 윗부분 본문 내용 맨 아래쪽에 이 하단 부분에 광고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여기 공감해요 밑에 이렇게 글로만 달렸던 광고가 여기 위로 올라왔다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거를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껏 광고를 달 수 있는 애드센스 광고를 해오던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무슨 차이인가 싶어요. 하지만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링크만 달 수 있던 광고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는 클릭률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근데 뭐 하나밖에 못 다는데 맨 아래에다가. 그리고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미리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이 본문 광고 설정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3월 27일부터 가능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에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본문 광고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향후에 필요에 따라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네이버의 행보를 봤을 때 아마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뭐 늦게라도 해주면 고마운 거죠. 작년에 네이버에서 블로거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블러썸데이였나? 거기서 야심차게 이거를 이제 광고를 달 수 있다,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거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미미해서 솔직히 기대치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과연 애드포스트의 이번 업데이트 이후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인가? 조금이나마 광고가 위에 올라왔고 링크로만 보이던 광고가 이제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아마 미세한 상승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 배치에 대한 이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블로그에서 대부분의 수익은 다 이 위쪽에 있는 상단 광고가 차지를 하는데요. 이게 하단에 있다 보니까 아마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돈이 안 되던 애드포스트 대망의 업데이트 후 결국 돈이 안 돼 보인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영상을 미리 예고하자면 다음에는 진짜 애드센스에 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동안 자꾸 한다고 하고 빠졌는데 이거 찍고 바로 연달아서 촬영할 거니까 아마 올라가겠죠. 사실 지금이 6시라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곧 해 뜨겠네요. 그래도 올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추천곡 그리즐리의 벤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 뿅.